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 관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그거를 좀 다른 이야기, 바로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 챙겨 먹어야 될세 가지 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천연 안정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영양소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자,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정말 천연 안정제라고 불리는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뭐냐면요. 다시마입니다. 놀라셨죠? 다시마가 왜 선택이 됐냐면, 바로 마그네슘이 가장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그네슘이 견과류에도 들어있고 여기저기 들어있지만 월등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다시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먹게 되면 이 마그네슘 자체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다시마를 잘 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마를 드시는 방법은 뭐 쉽게 드시는 방법뿐이 아니라 데쳐서 드셔도 되고 튀겨서 드셔도 되는데요. 또 그렇게 먹기 어렵다면 우리가 찌개 끓이고 국 끓이실 때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신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죠. 자, 일본 연구에 따르면요. 19개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한 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실험 대상자들은 약 2,300명 정도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오메가3 자체가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하루에 오메가3를 2g 이상 섭취한 경우에는요, 불안 증상을 많이 완화시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PTSD라고 아시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오메가3를 충분하게 먹였더니 먹지 않은 그룹보다 이 PTSD 증상이 완화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메가3는 우리 뇌에서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3, 바로 등푸른 생선에 많죠. 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감을 줄여주고 우울함을 줄여주는 꼭 챙겨 먹어야 될두 번째 음식으로 제가 등푸른 생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요거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트 속에는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바로 유산균, 또 유익균들이 많이 들어있죠. 장 건강과 우울증 관련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고 그럴 때 심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육체적인 건강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중에 굉장히 연결되는 것이 바로 장 건강이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책 속에 함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건데요. 자, 그래서 이장 건강에 좋은 분들이 우울증이 감소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신경 관련된 증상들도 많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팀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요. 4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요거트를 충분하게 꾸준하게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 사고방식 자체가 더 긍정적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좋아지는 요거트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엽산 아시죠? 비타민 B9번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아시죠?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엽산이 풍부한 음식들, 예를 들면 시금치라든가 브로콜리, 케일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D는 사실 음식보다는 햇빛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잘 합성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다니면 안 되고요. 이렇게 피부를 노출시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가 거의 다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비타민 D만큼은 사실 햇빛으로도 어렵다면 먹는 영양제로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요. 이 아미노산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있잖아요. 그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이 풍부해야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분해돼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천연 영양제, 천연 안정제 음식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마에 마그네슘,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그리고 요거트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바이오틱스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또 엽산, 비타민 D, 트립토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음식 잘 챙기시고 또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